자, 지금까지 레이텍 사용법, 그리고 간단한 파이썬 사용법, 그리고 numpy, 그리고 matplotlib를 사용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산물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봅시다. 자, 우리의 메인 그주 교과서는 미시간 대학의 마크 뉴만 교수님이 쓰신 Computational Physics란 책인데요. 책의 내용을 다 커버하진 않을 거고, 일부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첫 번째로 그 다룰 내용은 Numerical Accuracy하고 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Numerical Error와 속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이 있으면 챕터 4를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Numerical Overflow 또는 Underflow 그런 개념인데요.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오버플로우예요. 언더플로우는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자, 그 이런 문제들이 기인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numerical accuracy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umpy 할때 다뤘듯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실수, 우리 그 파이썬이나 뭐 각종 코드에서 제공하는 실수들은 뭐 IEEE 스탠다드가 있어서 이 유효 숫자가 대략 한 더블 프리시전 같은 경우 15개 정도 되죠. 그 안에서 표현하지 못하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할 때도 그걸 그 숫자만 가져가야 되는 거고 해서 정밀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표현 범위를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이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쳐보면 돼요. sys라는 그 모듈을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float info 밑에 max를 보면 또 min을 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큰 숫자들을 얻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64비트 floating point number 그러니까 double precision number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08승, 10의 플러스 3, 10의 308승, 굉장히 큰 범위의 숫자들을 표현을 할수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효 숫자가 308개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죠. 실제 유효 숫자는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 지수의 표현 범위가 그렇다는 거지, 절대 정밀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 표현 범위에도 그 이슈가 있는데 이 표현 범위를 너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를테면 어떤 여러분의 그 variable x가 있다고 합시다. 변수 x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만약에 이 숫자를 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컴퓨터는 그거를 판별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인피니트가 되죠. 컴퓨터 입장에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숫자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컴파일러에 따라서 뭐 나런 암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인피니트라는 어떤 약어가 있어가지고 파이썬처럼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나진 않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범위를 넘은 경우 오버플로우라 그러고요.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언더플로우라면 무슨 뜻이냐면 이 민보다 숫자가 절대값이 작으면 매그니튜드가 작으면 이것도 역시 표현을 못해요. 그때는 자동으로 0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렇죠? 작은 숫자가 0이 되는 건 그다음부터 어쨌든 계산이 되긴 할 테니까. 근데 인피니트가 되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고 물론 그 인티저도 비트 숫자에 제한이 있으니까 표현 범위에 제한이 있죠. numpy에서는 그렇고요. python 3에서는 그냥 파이썬에서 numpy가 아니라 인티저를 정의하면 그거는 예전에 얘기했듯이 arbitrary precision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의 자릿수를 표현을 할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사실 계산에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numpy를 사용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이러한 표현 범위의 문제나 아니면 유효 숫자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약간 언서튼티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기계 자체의 문제예요. 자, 이를테면 A하고 B가 각각 1.1, 2.2로 선언이 되어 있다. 그때 A 더하기 B는 얼마냐? 아마 프린트를 하면 3.3을 얻을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진짜 딱 떨어지는 3.3이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소위 머신 입실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실수로 들어가게 되면 정수는 다른 얘기고요. 정수는 딱 떨어지는 거고, 실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컴퓨터는 1하고 1 더하기 입실론을 구분을 못해요. 입실론이 너무 작게 되면. 그 입실론이 얼마냐? 그걸 바로 머신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이 sys 모듈로부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sys 모듈을 임포트 한 다음에 plot info에서 입실론을 출력을 해보면 이게 대략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이랑 1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은 구분을 못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어떤 미지의 실수를 갖고 왔을 때이 미지의 실수 x가 3.3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이게 머신 입실론만큼 차이가 날수 있는데, 또는 머신 입실론의 몇 배가 차이 날수 있는데, 그쵸? 거기 따라서 이게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줄 거라고요. 그래서 실수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어떤 마진을 주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를테면 그 x하고 3.3을 비교를 하고 싶잖아요. x하고 3.3의 차가 얼마 이하면 맞는 걸로 같은 걸로 처리해라 라는 구문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 델타, 여기서 입실론이라고 했는데 델타를 어떻게 선언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마진을 주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든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든지 아니면 머신 입실론의 뭐 100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안전하게 실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해서 기계가 어떤 실수 3.3 또는 4.4뭐 이런 걸 줬을 때 이게 정확히 3.3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머신 입실론만큼 숫자가 변했을 때 기계는 구분을 못한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유효 숫자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유효 숫자가 15개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러한 본질적인 finite precision 문제들이 일으킬 수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가 여기서 1이고 y가 1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그 다음에 스퀘어루트 2예요. 그러면 y 빼기 x를 한 다음에 10의 14승을 곱하면 우리가 스퀘어루트 2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는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프레시션 문제 때문에 그렇지를 못해요. 다음에 얘를 여러분이 한번 타입을 해보세요. 그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x에 1.0 넣고 y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놀랍게도 실제 스퀘어 루트 2하고는 꽤큰 차이가 나요. 벌써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게 바로 제한적인 유효 숫자의 문제입니다. 유효 숫자가 1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각각 스텝을 그 통과를 할때그 뒤에 거를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큰 숫자를 곱하고 나누고 할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코드를 짜야 되고, 그래서 에러의 전파를 막아야 돼요. 또 다른 example은, 이거는 이제 numerical derivative를 구하는 건데, 미분을 구하는 건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분 공식이죠. 그쵸? 미분의 정의죠. 여기서 이 간격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에서 미분이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는 이 극한을 인식을 할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까지 h를 줄여야 이게 올바른 미분 값을 주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math 모듈로부터 sin이랑 cosine 함수를 import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로
이 h를 바꿔가면서 돌리는 거예요. h가 이제 10의 0승부터 뭐 10의 19승까지 쭉 가겠죠. 마이너스 19승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h를 이제 줄이면서 이 공식에 따라서 미분을 계산을 해보는 건데, 이것과 실제 값을 한번 보는 거죠. 자, 사인은 미분이에요. 사인은 미분을 하면 코사인이 나오니까 실제 값이랑 비교가 되겠죠. 자, 살펴보면 h가 줄어듦에 따라서 실제 값인 0.5403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안 맞아요. 오히려 에러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0이 돼버려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다 머신 프레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효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h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중간에 0이 한참 나오다가 실제 h의 그 값들은 얼마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h가 너무 작게 되면, 그래서 유효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1.0 더하기 h는 그냥 1.0인 거예요. 그래서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이런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어떤 이런 뉴메리컬 디리버티브를 할 때는 h를 적당히 작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작게 만들면 오히려 재앙이 일어납니다. 너무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그 범위를 잘 생각을 해보고 h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딜리케이트한 문제고, 그 잘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함수를 특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해요. 자, 또 아주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주는 문제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예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골은 그냥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특별히 a가 0.0001 그리고 b가 만 10의 4승 그리고 c가 10의 마이너스 4승 인 그런 특별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손으로 긁적거려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이 뭐라는 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이죠. 자, 이걸 가지고 컴퓨터로 이 a, b, c를 각각 넣어서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놀랍게도 틀린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 플러스에다 x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something을 보면은 마이너스 9.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와요. 그리고 x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0의 8승이 나오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8승.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 돼요. 꽤 에러가 있죠. 이 정도면 10% 에러면 정말 정말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의 공식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근의 공식인데 이 무리수 부분을 분모로 내려보죠. 한번 분자 유리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 똑같은 근의 공식을 얻게 될 건데, 이제 부호가 바뀌었죠. 여기 이걸 가지고 a, b, c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x가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건 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x 마이너스가 달라집니다. 이게 10의 8승이 안 나와요. 마이너스 10의 8승이 꽤나 오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략 한 10% 정도 오차가 생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서는 안 된단 말인가? 사실을 얘기하자면 뉴메리컬한 문제에서 이런 공식, 근의 공식 같은 걸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이런 스케일링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ABC의 그 매그니튜드가 굉장히 다를 때는 근의 공식이 위험합니다. 자, 이거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숫자의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앞에 거는 그 근의 공식을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르게 쓴 거예요. B제곱 B를 끄집어내서 보면은 4AC하고 B제곱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은 4AC B제곱 있죠?
4a시면 얼마입니까? 10에 마이너스 8승. 이고 b는 10에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4ac 나누기 b제곱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얘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퍼스트 오더에서 끊는 거고 에러는 대략 이 정도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숫자를 집어넣으면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러를 여러분이 에스티메이트를 하면 10-16승 정도. 자, 숫자의 범위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AC가 B제곱보다 매우 작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죠? 해서 이 뉴메릭스라는 게 생각보다 그리 간단한 건 아닙니다. 공식을 안다고 해서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파이나이트 프레시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식이 그 이퀘이션이 여러 개 반복되는 경우에 이러한 에러들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어널리시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코드 구현을 할 때 이런 뉴메리컬 에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실제 데이터 값의 범위에 맞게 새로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근행 공식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겠죠. 자, 여기서 아까 했던 내용이죠. 자, 이런 그 두 가지 형태의 근행 공식이 왜 이상한 답들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프레시전의 문제인데 이게 틀린 경우는 x 플러스 경우예요. 플러스 부호.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스퀘어 루트 b 스퀘어 썸띵이죠. b가 ac보다 매우 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b제곱과 마찬가지라고요. 그죠? 스퀘어 루트 취하니까 b가 되고. 그죠? 해서 마이너스 b 더하기 b제곱하고 뭔가 그 굉장히 작은 텀이 있을 텐데 그 작은 텀이 b제곱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유효 숫자의 한계 때문에 뭉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클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경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sum error가 되잖아요. 그때는 b가 그 에러보다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답을 얻었고, 이 부분은 반대 경우예요. 이 x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sum small number가 되겠죠. 그게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의 8승이고 스몰 넘버는 굉장히 작을 테니까 이제 뒤집으면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가 되는 거죠. 아, 이게 10의 4승이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그래서 토탈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가 되는 거죠. 이 x 마이너스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b 플러스 b something이죠. 그러면 큰 숫자가 날아가고 작은 숫자가 남아야 되는데 이 큰 숫자랑 먼저 더해지면서 이 작은 숫자의 유효숫자 범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문제들이 잘 발생하는 거니까 유효숫자의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뉴메리컬 코스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연산들을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고 뭐 나누기도 있고 모듈러 연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곱근 파워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들도 있죠. 스퀘어 루트 취하는 것도 있고 뭐 익스포네셜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도 있고 뭐 탄젠트 함수 그런 함수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속도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제일 쉬운 거는 덧셈 나눗셈입니다. 거기다 앱솔루트 넘버를 취하게 되면 대략 2배 느려져요. 곱셈을 하게 되면 대략 4배 느려집니다. 나눗셈,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건데 나눗셈을 하게 되면 덧셈 뺄셈보다 대략 10배 이상 느려져요. 오더 오브 10. 옛날에 내가 배울 때는 40배라고 배웠는데 요새 모르겠어요. 모듈러 연산자도 굉장히 안 좋은 연산자예요. 이걸 쓸 때마다 코스트가 오더 오브 10 늘어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익스포네셜 이런 것들은 아주 쥐약입니다.
이런 게 for loop 안에 들어가면 재앙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최대한 삼각함수 쓰는 거는 피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반복문을 수행을 할 때 이거는 코스트가 대략 order of 100 정도 돼요. 100배 정도 드립니다. 자, 이거를 간단히 실습을 해볼게요. 점에서 자 일단 시간을 재기 위해서 time 함수를 import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a를 0으로 초기화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을 재고 for를 한 100만 번 돌려볼게요. 자, 그리고 a는 a 더하기 1 연산을 한번 해보죠. 이건 float이고 이제 덧셈의 속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라 CPU 컨디션이 돌릴 때마다 좀 달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략 0.09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때 사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인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인 numpy는 해놨으니까 sin a를 한번 해볼게요. 네. sin이 들어가는 순간 눈에 띌 정도로 느려요. 아까 여러분이 0.0 얼마였죠? 이제는 1.6이에요. 대략 order of 100 정도 증가하죠, 시간이. 자, 이게 한 번이 이렇게 망정이지 이걸 여러분이 아주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해서 sin 함수, 이런 함수, exponential 함수 또는 뭐 power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다르게 할 수 없는 것인가를 고민을 여러분이 항상 해봐야 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등장한 횟수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기능이 필요해서 알고리즘 책을 찾아서 여러분이 구현을 하겠죠. 알고리즘 컴플렉시티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빅 O 노테이션으로 등장을 할 텐데 N이고 뭐 N제곱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에 얼마나 의존해서 이게 시간이 증가를 하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N제곱 알고리즘이 오더 N 알고리즘보다 엄청나게 느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대략 감을 잡아야 돼요. 내가 매트릭스 사이즈를 이를테면은 뭐 10배를 키우면 이 코드가 몇 배 느려지겠구나,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매트릭스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N의 2-3예요 2에서 3 그 2에서 3 사이 어딘가 익스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걸 10배를 키우면 코드가 100배에서 1000배 그 정도 느려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이 속도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딩에 따라서 속도 차가 얼마나 벌어질 수 있나. 자, 1번 코드를 여러분이 한번 타입을 해보세요. 1번은 뭐 되게 나이브하게 짠 코드입니다. 이를테면은 여기 뭐 IJK, KJ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대로 3중 포루프를 사용해서 구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2번은 1번을 약간 더 스마트하게 만든 겁니다. 자, 맨 마지막 줄을 보면 AIK 곱하기 BKJ인데 그거를 K로 돌렸죠. 그러면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 내적하는 그런 함수를 inner product 하는 함수를 numpy에서 갖고 와서
이제 마지막 포루프를 없애준 거죠. 그래서 3중 포루프가 2중 포루프를 줄었어요. 세 번째 것은 매트릭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는 함수가 이미 numpy에 있어요. 물론 벡터랑 똑같은 이름을 쓰죠. 그래서 그 함수를 써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뭐 당연히 3번이 제일 빠르고 제일 느린 건 1번이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2번일 테고, 내가 예전에 파이썬을 할 때 이 포룹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포룹이 매우 매우 느립니다, 파이썬은. 그래서 쓰면 굉장한 손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멀티플 포룹은 굉장히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앞서 본 이그젠플에서도 내가 100만 번을 돌렸는데 이걸 여러분이 숫자를 줄이면 좀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포룹 자체의 오버헤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룹 돌리는데 코스트가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코스트를 빼고 비교를 하려면 숫자를 굉장히 크게 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한번 코드에 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첫 번째 코드예요. 그냥 나이브하게 3중 포루프를 돌린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꽤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CPU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략 25초에서 30초 정도 걸려요. 물론 이걸 C코드로 짜면 훨씬 빠를 겁니다. 포루프가 빠르니까. 자, 약 24.6초, 약 25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코드, 맨 마지막 포룹을 이제 벡터 벡터 이너 프로덕트로 바꾼 거, 그걸 한번 돌려보죠. 놀랍게도 24초가 0.23초로 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포룹 하나의 오버헤드를 체감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코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맨 마지막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누르자마자 됐어요. 0.00 몇 초예요. 이게 완전 처음에 봤던 25초랑 비교하면 눈과 바깥 사이에 되는 거죠. 그죠? 그 비밀은 뭐냐? 이 mpdot이라는 함수는 사실 C코드입니다. C코드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어요. 이 mpdot이라는 함수는 외부에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쓰는 함수입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벡터와 매트릭스를 계산해서 계산을 최적화시킨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여러분이 구글 검색을 해보면 BLAS 또는 LAPAC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BLAS가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라이브러리고요. LAPAC 같은 경우는 이제 BLAS 기반으로 리니어 알제브라를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그런 것들은 컴퓨터 CPU에 캐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끔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걸 굉장히 CPU에 최적화시켜서 인텔에서 만들어 놓은 매스커널 라이브러리도 있고, AMD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래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정말 최적화시켜서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 앞에 두 example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포룹의 위험성을 몸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 파이썬 과 numpy에서 그 numerical accuracy에 관계되는 이슈들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 또는 cost에 관계되는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항상 우리가 다루는 실수가 precision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 숫자는 15개입니다. 그리고 for loop은 재앙을 일으킨다. 그리고
파이썬 코딩을 특히나 파이썬 코딩을 할 때는 for loop 줄이는 게 최선의 그 스피드업을 하는 전략입니다.